대마술사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악귀의 비리, 정체불명 살비들에 대한 이야기. 살비록에 온 퇴마술사들이 악귀들의 정체를 밝히고 미궁에 빠진 이 사건을 해결하라. 그 반지 이렇게 하면 손가락 먹잖아. 신당골에 악귀로 가득한 귀골로 변한 지 5년째 되는 해.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되었고 이화의 저주인지 모를 흉흉한 소문들과 조사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박이 하나 걸렸다. 근래에 사가로 잔행을 나선 왕가의 족과 스님들이 신당골 고개마루에서 모두 실종되었다. 들어간 이는 있으나 나온 이가 없으니 그곳에서 변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죠. 왕실의 근심이 매우 깊다. 신당골 고개마루는 특별조사관을 파견하여 진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조정의 근심은 날로 더해져 나간 중이오. 악귀를 무시하고 쓴다고 했으니 뒤에 네 분 이쪽으로 오실게요. 대마술사를 불러들이게 되니